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급의 문제를 난항을 해소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디 딴 나라에 혼자 살고 계신지. 네, 조금 전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능과 거기에 대한 엄청난 실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렴치함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. 제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송파 을 지역의 주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이 하반기 동안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부동산의 과중한 세금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는 어떻게 전가되는지를 저희 주민들께 동별로 좀 전달해주고자 했던 취지인데요.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그 임대차 3법 시행 이후로 저희가 아무리 이 전문가들이 나서서 용역을 돌리려고 해도 매매 건수가 잡히지 않아서 통계를 낼 수 없는 충격적인 그 결과지를 제가 중간 보고서로 받아들었습니다. 엊그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급의 문제를 그 난항을 해소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디 딴 나라에 혼자 살고 계신지 국민들은 집을 살래도 살 수가 없고 집 가진 사람들은 집 가졌다는 죄로 세금 폭탄 맞고 전월세 세입자들도 이사를 가려도 갈 집이 없습니다. 의식주, 인간이 살아야 하는 세 가지 그 요건 중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, 이 주거의 안정을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. 28번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,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이 문재인 정책의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무능을 국민들께서 내년 3월 9일에 단단히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